지난 2014년부터 소외된 이웃을 섬겨온 대구 부관교회가 올해 16차 사랑의 상자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. 대구 부관교회 김성일 목사는 이 사랑의 상자가 나눠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져 행복과 기쁨이 가득해질 줄 믿는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. 올해 사랑의 상자 나누기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생필품 상자 700여 개와 구제 헌금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4,800만 원이 마련됐습니다.